관상으로 봤었을 때,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약간 그 귀여운 돼지 같은 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돈 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든가. 근데 반대로 망할 사람도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 나 돈 벌 것 같은데? 꼴딱 망하는 경우가 있죠. 직장 생활에서 그냥 평생 끝나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구독, 좋아요! 저 사업해도 돼요? 예, 가능하십니다. 오, 왜 그러냐면 어디 가면 사업하지 말라는데 지금 아직 때가 안 되셔서 그러신 거고요. 네. 한 35세 정도부터 해서 37세, 8세, 9세 요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이 있으신데 단지 이 분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시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뭐 피자집이나 햄버거집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변형된 형태의 사업 또는 이 덕분에 자체에 만약에 회사가 있다면은 그와 연관된 자회사 아니면 동업회사 같은 그런 개념 뭐 그런 식으로 사업할 수 있으십니다. 예. 이렇게 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사업할 사람 따로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해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우선은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은 우선은 관상으로 봤었을 때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약간 그 귀여운 돼지 같은 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이 그런 분이라든가 쥐상. 예, 쥐상. 그런 분들은 사업을 했었을 때 최소한 중박 이상은 쳐 가지고 대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사업할 수 있는 그 운세에 가장 그 좋고 잘 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인정도 있는데 약간 독한 사람. 그런 사람 사업을 해도 괜찮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중대박 이상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은 따로 있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이게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내가 먼저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너무 우유부단하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정이 많아서 너무 나눠준다. 이런 사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내가 사람을 잘 믿는다. 그건 절대 사업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쯤 되면은 내가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나 돈 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든가. 근데 반대로 망할 사람도 그런 느낌이 옵니다. 나 돈 벌 것 같은데? 꼴딱 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 그냥 평생 끝나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할 사람을 따로 꽉 정했었을 때는 관상학적으로는 뭐 뒤상이나 지상도 맞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성격의 자체에서 너무 많이 베푸는 그런 성격이면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시고요. 조금 모질어야 된다. 좀 독한 면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분이 사업하기 가장 좋다 판단되시고요. 그게 힘드시면은 마음에 드시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너무 쉽죠. 예, 아주 쉽습니다. 예.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 정확하게 이제 뭐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운대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갖춰야죠. 갖춘 그걸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께는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업종에 따라 물론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음기가 가득한 겨울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거는 시작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겨울은 피하시는 게 좋고 양기가 가득한 봄이나 여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업종에 상관없이 양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재물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되시고요. 음기가 가득한 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사무실 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에서 하는 경우에는 음악 또는 뮤직 그 다음에 작사 작곡 이런 엔터에 관계되는 지하에서도 상관없으신데 그렇지 않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하에서 하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음식점 같은 데는 술을 먹는 데는 괜찮으세요. 근데 그냥 일반 사무실을 내가 이용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하에다 한다. 그럼 음기가 너무 가득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판단되십니다. 연락드렸습니다.